어제 국민의힘에 1차 컷오프가 있었죠. 그래서 8명이 생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궁금증은 누가 1등을 했고, 아, 이거 누가 2등을 했을까? 그리고 1등과 2등과의 격차는 어땠을까? 요거를 국민의힘의 선관위 측이 비공개로 붙였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어제 하루 종일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일단 윤석열, 홍준표 후보 양측의 입장도 취재가 됐는데 서로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1차 컷오프 8명 득표율 공개 없이 명단만 발표. 당 관계자는 일단 이렇게 얘기해요. 아, 윤석열, 홍준표가 오차 범위 수준의 접전을 벌였고 윤정 총장이 약간 우세했던 것으로 안다. 당 관계자가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도 정확하게 몰라.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 힌트. 자,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당원 투표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1등이다. 홍준표 캠프, 아, 우리가 이기고 있고 상승세다. 서로 이겼다라는 분위기.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의 육성의 목소리, 소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컷오프 그 통과됐다는 지금 얘기만 듣고 그 수치 같은 걸 공개를 합니까? 제가 공개는 안 되고요. 그래도 알려지나? 나중에. 전 하여튼 좀 알게 되면 좀 알려주십시오. 선의의 경쟁을 잘해서 국민들 보기에 우리 당이 이 본선에서 이 경선 과정에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 된 것이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 50일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게 또 출렁거릴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컷오프만 통과한 것을 저는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박정하 전 대변인이 당 소식에 굉장히 좀 밝은데 혹시 당 쪽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누가 앞서는지 이제 밝혀주시죠. 어제 이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굉장히 여의도에서 많더라고요. 예. 많고 이제 소위 득표를 했다는 숫자들도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뭐 신빙성 있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보도 나온 것처럼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박빙의 경쟁을 했고 그리고 이 지금은 당원 20%가 포함이 됐잖아요. 일반 예. 국민 여론조사가 이제 80%에서 당원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는 듯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다소 홍준표가 조금 최근에 나오는 지지세처럼 앞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그걸 도합했을 때 결과가 궁금한데 그거를 이재명 기자가 어제 하루 종일 취재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박정하 전 대변인이 듣기론 이거 네. 확실한 건 아닌데 당원들의 여론조사, 그러니까 역선택이 없는 당원 여론조사에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 후보가 조금 앞서는다. 그런 걸로 많이들 이제 우리 저 소식통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원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많이 좀 앞서 있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다소 홍준표 후보가 앞선다. 그래서 10월 8일 날 있을 30%로 이제 당원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그때는 지금하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설왕설래들이 여의도 내에서 어제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원 대 일반 국민의 비율은 2대 8로 일반 여론조사 더 많이 그렇죠. 적용이 됐으면 이걸 합산했을 때 결과를 야 궁금해지는데 이재명 기자, 자 어제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취재하시던데 뭡니까? 누가 도합했을 때 앞서는 분위기입니까? 뭐 하루 종일 취재한 건 절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어제 예상했던 것처럼 컷오프 결과 발표되자마자 거의 뭐 한두 시간 안에 결과표가 돌았었죠. 아마 박정하 전 대변인 다 보셨겠지만 그 표가 돌았었는데 제가 이제 거꾸로 그걸 가지고 이제 당의 확인을 이제 해봤죠. 그치, 이게 취재예요. 이게. 해봤는데 당 얘기인 겁니다. 실제 당원 여론조사 수치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사람은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한기호 사무총장 등 아주 극소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가 확인해주기가 참 어렵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어제 이렇게 이제 기자들 내지는 이제 이렇게 당 안팎으로 돌았던 표를 보면 표가 엑셀로 잘 정리가 돼 있죠. 그런데
소수점 두 채짜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 봐서는 뭐 완벽한 뭐 누가 가짜로 만들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소름끼치는 일이죠. 그렇게까지 소수점 두 채짜리까지 가짜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뭐 또 일부는 또 막 이름도 잘못 쓰고 있고 이래서 사실 뭐 어쨌든 누군가가 굉장히 급하게 아니면 좀 뭐 만든 그런 이제 약간 느낌이 나던데 이제 그 결과만 봤을 때 당원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앞서 있는 결과였고 여론조사에서는 홍 후보가 뭐 다소 앞서 있는 뭐 그런 결과였는데 결국은 비율이 이제 여론조사가 8이고 당원 2이다 보니까 합산한 결과에서 양쪽이 거의 차이가 없는 뭐 1% 포인트 안팎에서의 차이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표가 정리돼 있죠. 근데 이것은 굳이 이 표를 보지 않더라도 최근 여론조사 흐름과 매우 일치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만을 물었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좀 홍준표 후보를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는 골든크로스다. 자기가 1등을 1, 2위를 바꿨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만 어쨌든 상당수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다소 앞서는 결과가 나오죠. 그런 것들이 그대로 좀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점에서 양쪽 후보에게 저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서로의 장단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는 역시 뭐 당심에서는 굉장히 앞서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믿음을 좀 못 주고 있는 그런 측면이 존재하는 거죠. 홍준표는 반대로 당원들에게 그만큼 인신을 못 얻고 있다는 거는 과거에는 어떤 그 상대에 대한 저격수였지만 지금은 내부 저격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좀 어떤 안정감 이런 거에 대한 신뢰를 못 주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반영돼 있다 생각되고 그런 것을 오늘 이제 1차 TV 토론회가 시작되는데 오늘부터 양쪽이 다 1차 컷오프 결과를 안고 과연 그걸 어떻게 단점을 극복할지 그 시험대에 올라있다 생각됩니다. 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TV 토론 시작이 됩니다. 토론의 국면으로 전환이 되고 룰도 조금 달라집니다. 당원 투표율이 30%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가 앞섰다는 당원 투표, 앞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 당원 투표 비율이 더 올라가게 되고 또 동시에 TV 토론이 시작되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발표회였고 홍 후보 얘기대로 하면 초등학교 학예회 같은 발표회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진검승부 토론회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과연 윤석열, 홍준표, 홍준표, 윤석열 두 사람이 치열하고 날카롭고 살벌하게 토론할 텐데 그 토론 평가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자 최근에 홍준표 후보를 마음속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밝힌 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한 전재수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야 이게 뭔가 어떻게 보실까 토론도 되고요 당원 투표율이 좀 증가하고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이제 앞으로는요?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대통령 선거의 백미 예. 또 국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 수 있는 게 사실은 TV 토론. TV 토론. 예. 요즘은 이제 TV 토론이 딱딱하지 않고 또 재밌는 측면도 있습니다. 보는 재미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민주당의 TV 토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국민의힘 TV 토론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위 후보가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로 대략 그렇게 본다면 홍준표 후보는 물론이고 또 유승민 후보라든지 또 이게 입심이 센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이제 어울려가지고 TV 토론을 하게 될 텐데 예. 저는 홍준표 후보가 굉장한 비교 우위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께서도 이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120시간이라든지 불량식품이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어제는 또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또 손발 노동하는 것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런 문제라든지 이게 뭐냐면 그냥 나오는 실수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많은 현안들은 그 현안의 역사적 기원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논의 과정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안마다 말하자면 맥락이 있는 것인데 이 잘 모릅니다. 이 학습이 안 됐고 훈련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생각은 이제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사법 시험 부활이라든지 수시 폐지라든지 모병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역사적 논의 과정이라든지 맥락을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TV 토론은 홍준표 후보가 유리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객관적으로 지켜보면 나라를 맡겨도 될지 말지 국가 경영에 누가 더 비교 우위에 있는지 이것은 보는 유권자들이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좀 홍준표 후보에게 고생을 하지 않겠나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비교 우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치열해졌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3명 쫓아내라라고 엄포를 뒀다고 합니다. 허위 공작 정치한 국회의원 2명과 네거티브 대응팀 검사 출신 모 변호사 퇴출시켜라. 구체적으로 집었어요. 모든 걸 용서할 테니 그 세 사람은 쫓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형사처벌 될 것이다. 자,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맞대응합니다. 윤 후보의 대응 들어보시죠. 공작을 제기한 윤 후보 캠프 측에 국회의원 2명과 변호사 3명을 퇴출시켜라 요구를 했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나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실명을 거론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 하니 있었으면 신원을 밝혀달라고 한 것인데 의원이 무슨 퇴출까지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건 뭐 다 드러나겠죠. 홍준표 후보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사람들은 나의 상대도 안 되고 깜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유치한 짓을 해요? 네거티브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적었다는 그걸 네거티브라고 하는 거 보면 왜 우리 캠프를 그 니전 투구 뻘밭에 끌어들입니까? 더 이상 엉뚱한 소리하면 그냥 두지 않는다. 자, 지금 1위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두 후보 간에 누구를 내쫓아라라는 이 공방이 격해지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당은 지금 실제로는 내일이 선거라고 한다면 결코 이기지 못하는 정당 지지율을 갖고 있고요. 우리 후보들은 젊은 세대에게 멀어지는 경향성을 가지는 그런 후보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한 냉철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자, 오늘부터 TV 토론 시작된다고 하니까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계속해서 흥미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